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포근하고 따뜻했던 경자년 설 연휴가 지나고 어느덧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입니다. 입춘 무렵에는 큰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아직은 옷차림을 든든하게 여미셔야겠습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농한기 동안 모든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김소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건강 수명 100세 시대의 정착을 위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어르신 관절 튼튼 뇌톡톡을 주제로 한 건강교실을 열었습니다. 건강교실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한 근력 저하로 느낄 우울감을 치료하고 관절 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한 예방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건강교실에서는 혈압, 혈당 등 기초검진과 관절 튼튼 운동 교육, 뇌톡톡 재활 인지 교육, 관절 영양 교육과 문화 영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흔히 치매를 설명할 때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치매 증상 중 기억장애가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뇌 손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이 인지장애와 일상생활 능력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는 손가락 요가는 혈액순환부터 활력 증가, 치매 예방까지 100세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운동법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날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강사의 구령에 맞춰 손가락을 교차하기도 하고 손을 거꾸로 접고 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외에도 뇌를 이용한 스트레칭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춤도 추다 보니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내가 톡톡 이렇게 껴있으라고. 네, 그래서 내 톡톡입니다. 손이 제 2의 뇌라고 할 정도로 내 뇌 운동에는 손 운동이 제일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손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그게 바로 뇌 운동입니다. 늘 즐겁게 웃으시면서 행복하게 운동하시고 식사 골고루 하시고 평소에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 아마 건강은 책임질 수 있고요. 아마 치매 같은 건 건처도 못 오게 딱 막을 수 있습니다. 농한기 경로당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근육 강화와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관절 튼튼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과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하체 운동으로 관절을 튼튼하게 잡아줍니다. 집에서도 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주고 틀린 자세는 올바른 동작으로 바로 잡아준 덕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 모두가 만족해했습니다. 충분히 실생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들, 누워서 한다거나 앉아서 한다거나 엎드려서 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복부 있는 코어 근육이나 하지 근력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제 강사가 매번 나오지만 강사가 없어도 충분히 그 동작을 익혀서 실생활에서 본인 스스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옆에서 1대1로 지도해주고 다시 이 동작을 본인한테, 본인이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뭐 가서 일하느라고 제대로 운동도 못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안 쓰던 근육까지 다 골고루 풀어주고 해서 너무 운동이 좋았어요. 아, 선생님도 마음에 들고 잘 가르치시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운동이 좋죠. 나이 이제 90에 이거 시키는 게 영광이죠. 아,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꼬부리고 집구석에 있을 텐데 이랬으니 저희 감사합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과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올해 많은 참여로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햇빛700 김소희입니다.
평창읍 도시재생사업 설명회가 지난 1월 29일 평창읍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평창군은 2019년 12월에 2028 평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공고했으며 이에 따라 평창읍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액 사업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으로 5개의 과제가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평창읍과 대관령면에 일반 근린형 2개소, 대화면에 주거지 지원형 1개소, 봉평면과 진부면에 우리 동네 살리기 2개소를 추진합니다. 평창읍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월 13일부터 2020년 11월 7일까지 용역 추진을 계약했으며 도시재생대학을 2020년 2월과 4월 중에 운영하고 도시재생 공모 신청은 2020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0년도 업무보고,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등이 상정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이뤄지며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6차 본회의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29일 이뤄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2020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에 대한 안건이 처리되고, 의안 사전 설명회 및 의원 간담회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월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장, 사무국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2019년 운영 현황 보고, 임무 및 행동요령 교육, 재난관리자원 지원 협조, 2020년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피해우려지역 신고 및 정비, 재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실시, 비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차량 통제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합니다. 관계자는 재난 없는 안전한 평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율방재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재해 예방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소명감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 한국학생 바이애슬론 전국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경기로 동계 근대 2종 경기로서 1960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대회는 초등부 저고학년, 중등부 남녀, 고등부 남녀, 대학부로 나뉘어 이루어졌고, 부에 따라 스프린트 거리가 2km에서 10km까지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31일에는 오후 5시부터 폐회식이 이루어졌으며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 2층 컨벤션홀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제28회 대관령 눈꽃축제가 총 방문객 약 11만 명이 축제를 즐기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황병산 사냥놀이를 활용한 멧돼지 술래잡기, 복점 윷놀이, 새해 소망 소원지 등 다채로운 놀이를 확대해 느끼고 즐기는 축제로 탈바꿈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대관령 상설 이벤트 공간에서는 다양한 지역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존이 입점했고, 무대 공연장을 조성해 풍선아트 마술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축제를 한층 더 풍성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관계자는 대관령 눈꽃축제가 새로운 컨셉 변화를 시도해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한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겨울 축제로 찾아뵙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평창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햇빛을 백 평창 시민대학이 올해도 운영됩니다. 1학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김소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햇빛을 백 평창 시민대학은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강좌와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전문성 있는 강의로 큰 호응과 만족을 얻었는데요. 올해도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과정들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시민대학이 못해는 평창 아카데미, 굿매너 평창, 문화 시민대학 등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2018년부터 햇빛을 백 평창 시민대학으로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문화예술, 교양, 건강, 농업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역사, 예술 등 마음을 채우는 교양 아카데미, 국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건강 아카데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식 전문가 아카데미 등 다양한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원예 생태교육 및 숲 치유 프로그램인 그린 아카데미와 4세에서 7세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자녀 행복 아카데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 양성을 위해 평화 리더, 여성 리더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농업 경영에 필요한 창업 클래스, 발효 클래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으로 교육을 하였다면 올해에는 평창의 숲과 문화를 탐색하여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창은 축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를 기획하는 데 필요한 지역 문화 기획 전문가 과정과 학부모와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행복한 평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평창군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 평창 소식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교육체육과 평생학습부서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이번 달 18일까지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60% 이상 출석 시 수료를 하게 되고 평창군수 및 서울대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과 특별기념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녀 행복아카데미는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수강생 유의사항은 평창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대학이나 평생학습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창군은 이번 달 18일까지 햇빛을 백 평창시민대학 1학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난해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올해도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강의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과목 선택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햇빛을 백 김소혜입니다. 평창군은 2월 11일까지 2020년 평창읍 도시재생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밑화면은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순방을 실시합니다. 평창토마토영농조합법인은 1월 29일 평창군청을 방문해 평창장학회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햇빛을 백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